스토리는 유디아 쪽이고요. 살란드 구릉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옷을 또 차려입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 여기입니다, 무언가님. 어, 여기입니다, 무언가님. 더 이상은 마차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길도 험하고 도적들이 습격을 해와서 위험하다는군요. 유랑민과 거래하던 도스맘씨께서 들어보니 도적단 때문에 유랑민들도 야영지를 잃고 임시 야영지로 옮겨갔다는 모양입니다. 모라의 유적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면 우선 유랑민들과 만나봐야 할 텐데 우선 그곳으로 찾아봐야겠어요. 님들 근데 하기 전에 제가 방제랑 이런 걸 싹 다 안 바꿨어요. 카테고리 이것도 싹 바꿀게요. 기다려 기다려. 금방 바꾸. 노아 수이 나나나나 로스트 아크. 노랑색 퀘스트는 참고로 안 하고 그냥 쭉쭉 지나갈게요. 가져와! 자, 어서 입구를 찾아. 나를 위해서만. 새로 모델링된 카마인. 가라 스토라스. 가서 녀석들의 뒤를 쫓아. 우리 섭주님. 외지인인가? 안녕하세요. 소금을 가지러 가자고. 도적단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아직도 임시야영지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라이 유적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군요. 곤란에 빠진 분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다친 유랑민 분들을 치료하고 있겠습니다. 자넨 누군가?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외지인이 무슨 속셈이지? 자네가 도와줄 건 없네! 왜 이건 안 읽어주시지? 저기 있는 저 사제의 일행이라고? 뭐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있네만 자네도 우릴 도와주겠다는 건가? 대뜸 윽박질러 미안하네. 도적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불안한 상황에 그만. 다들 무사해야 할 텐데 부탁하네. 사람들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나?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오 고맙네. 오 고맙네. 그렇다면 우선 방어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도적단 놈들이 공격해왔을 때 상단 사람들과 함께 탈출해 다니 뭔가 알고 있을 걸세.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 스토리 진짜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나도 설렜나. 다 읽어가면서 보는 거는. 깜짝이야. 어? 도적 놈들인 줄 알았네. 아닙니다. 제가 어디 봐서 도적이에요. 출한 사람들은 다들 남쪽으로 향했네. 나도 원래는 남쪽으로 가려 했는데 도적단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됐어. 거스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당신은 남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가는 길에 도적단 좀 몰아내주지 않겠나? 아! 그리고 길이 뚫으면 거스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좀 전해주게.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뭐 식은 좀 먹기지. 달려! 지나갑니다. 도둑단 분들 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도둑단 분들 이쪽이군요. 덤벼!
안녕히 계세요.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당신 누구야? 파우긴이 북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이 친구가 미쳤나? 도적놈들이 쫙 깔렸는데. 뭐? 자네가 오다가 처치했다고? 가만 있어봐. 우와, 정말 수가 줄었군. 고마워. 여기 일이 좀 정리되면 갈게. 응? 다른 유랑민들이 어디 있냐고? 다들 소금 작업장에 모여있을 거야. 거기도 도적들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혹시 그곳으로 갈 생각이야? 그럼 아까처럼 도적놈들 좀 쓸어버려줘. 그 천물 받는 놈들 때문에 우린 다 잃었어. 오케이.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덤빌게요. 어? 여기 뭐 있는데? 뭘? 아. 톡톡톡.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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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갈 길 바쁜데요. 왜 건드는 거야, 계속. 아, 진짜. 좀 지나간다고. 와, 뱀. 아, 진짜. 안 되겠다. 좀 빠져서 가야 되겠다. 몹이 계속 쟨데. 뭐지? 왜 가는 길목마다 다 있는 거지? 어? 뭐지? 저기도 있네. 어라라? 뭐지? 계속 앞으로 젠이 되는데? 화면에서 뻥뻥 하고 계속 나타났네? 잉. 와, 팬이에요! 자네가 도적들을 몰아냈다고 들었는데 고마운 일이고. 어, 생명부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 돕겠네. 어, 무기다. 고마워요. 오셨군요. 오셨군요. 전 먼저 와서 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이곳 유랑민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험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모험가님께서 유랑민분들에게 모라이 유족에 대해 물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 좋아. 모라이 유족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건 전설 아닌가? 청둥 할멈이 좋아할 법한 이야기로군. 옛 이야기라. 이곳 사막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적힌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네. 거기에 뭔가 적혀있을지도 모르겠군. 내 기억이 맞다면 도적단 놈들이 점령하고 있는 염전의 비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염전을 살피기 위해 포베트 영감이 나가 있으니 찾아가 물어보게. 오키오키. 거긴 도적단들이 가득해. 조심하게. 괜찮아, 다 쓸어버리면 돼. 카바티안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카바티안은 과거 유디아에 있었던 벙성한 왕국이죠. 카바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모라이는 하루 아침에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비석에 모라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을까요? 모험가님,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저도 이곳 분들을 돕고 틈틈이 다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뿌이코라고요? 어허, 그게 무슨 소리니? 제늘이 나쁜 거야. 난 그냥 도와줄 뿐이라고. 지나가는데 쟤들이 먼저 공격하잖아. 이진,
도적단을 몰아낸 분이신가? 고맙군. 고마워. 혹시 게임 소리 너무 작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소리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 비석? 비석이라. 염전 어딘가에 본 적이 있네. 문제는 염전을 장악하고 있는 도적들이네. 그들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게야. 카바티아네기로 이제는 유디아의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네만 선조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군. 조심하게나.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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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적당해요. 조금 작아요. 역시 작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건 너무 큰가요? 좋아요. 비석이 어딨을까? 여기 외곽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역시 오래된 비석에 뭔가 적혀있다. 카바티안의 수도 모라이는 강대한 왕 키사르 아래에서 조화와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영웅 루테란이 모라이의 심장부에 인장을 맡긴 후 검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키사르가 루테란에게 부적한 시기와 질투, 순식간에 번진 추악한 어둠, 도시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영웅 루테란은 오히려 심장이 인상적이요. 키사르가 루테란에게 가졌던 시기와 질투. 어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트레저 헌터 사일러스. 어? 내 소리만 들린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원하는 현실을 봐야지. 게임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게임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아, 그거 개인 문제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이제 들린다고요? 아까도 들렸을 텐데? 개인 문제였나 봅니다. 비석은 찾았나? 그래, 원하는 걸 찾았다니 다행이군. 오? 같이 온 사제님은 먼저 떠나셨네. 다른 비석을 찾아보신다고 하더군. 그분께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어. 사제님이 떠난 후 도적단 소굴을 지켜보던 자르카에게 연락이 왔네. 그놈들, 그 악랄한 놈들이 잡아간 처녀들을 내일 노회상으로 팔아넘긴다더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면목이 없네. 하지만 달리 의지할 데가 없구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한데 뭉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어찌되 이렇게 어리석은지. 이래서는 사람을 구출하지 못할 거야. 힘 오래 도적단은 원래 오합지졸이라 두목인 아케라만 처치한다면 구심지를 잃고 무너질 거야. 부탁하네. 아케라를 처치하고 잡혀간 처녀들을 구해주게. 그거야 간단하지. 아, 지도만 봐도 알아. 저게 어딘지 알 것 같아. 지도만 봐도 알아. 옛날에 저 막 위로 올라가서 막 어? 하이 하이. 어, 반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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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 나나나나나나나 지나갑니다. 껑충! 위로 다니다 보면 뭐 겹쳐서 어? 아, 여기 계셨군요. 야! 어, 여기가 아닌가? 일로 가도 상관없겠지? 없어요?
뭐야 더 구출 못해줘? 더 구출을 못하네? 미안해 더 구출이 안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막 NPC한테 막 밥 주는 것도 뭔가 나 게임 소리 왜 이렇게 크냐? 그 막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듬. 막 이렇게 잡혀 있는 NPC들도 솔직히 모든 모험가님들이 여기 위에서 구출할 수 있는 빠른 애들 NPC만 구출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막 저렇게 막 맵 주변에 흩어져 있는 NPC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몇 명 못 구했을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듬. 정확합니다. 뒤에 있는 애들 구출을 한 번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컷! 나이스 나이스. 편안 편안. 내려와요. 랄랄랄라. 근데 나 배고프다.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화면 돌면 생각보다 시간 꽤, 여길 왜 막아놨어? 좀 걸릴 것 같은데.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님들 여러분 저 주먹밥 좀 데워오면 안 돼요? 금방 옴, 금방 옴. 한 4, 5분 정도? 4-5분 정도 걸림. 금방 올게요. 밥 안 먹으면 몸 아플지도 몰라. 금방 갔다온다. 아니야 금방 올게 얘들아. 너희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지. 금방 갔다올게요. 파리 다인 뚱지 뚱지.
들어와요. 일로 와요. 문 닫을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려고 그랬어, 은지야? 엄마 문 닫는다 그랬잖아. 응? 엄마 문 닫는다 그랬잖아. 멀뚱멀뚱. 저 왔어요! 충성충성치. 충성충성. 밥만 후딱 먹고 마저 할게요. 아 근데 아 그냥 밥 먹으면서 할까? 밥 먹으면서 해야겠어. 아니야, 밥 먹으면서 해도 될 것 같아. 아케라를 쓰러뜨렸다고? 엄청나구만. 굉장해. 당신이 소문의 그 외지인이로군. 당신 덕분에 아저씨들도 무사히 마을로 아저씨란다 아가씨. 당신 덕분에 아가씨들도 무사히 마을로 돌아갔네. 유지아의 태양에 맹세코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만 하게. 비석에 대해 묻는다. 모라이 유적에 대해 묻는다. 모라이 유적이라? 그래,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 과거에 번성했던 왕국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 말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노인들의 전설을 믿지 않는다네. 지금은 도적단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니 말이야. 당신과 함께 온 사진님도 비석의 위치를 물어보더군. 모라이 유적을 향하는 단서라나. 비석은 이곳에 아래갈? 아래갈 소금평원으로 가는 길에 있다네. 그곳에 가면 자네와 함께 온 사제님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네가 찾는 사제는 저쪽에. 그래도 먹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이유가 뭐지? 왜 안 될까? 무슨 무슨 법에 걸린다고? 그 무슨 무슨 법이 뭐지? 그게 뭐임? 난 그런 무슨 무슨 법 모르는지. 역시 비석은 모라이 유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모라이가 유디아 어딘가에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 왜 저래? 그런 거 없어요. 무언가님이 발견하셨던 비석도 모라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동안 유랑민분들께서도 여쭤봤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모라이 유적에 대해 부정적이시더군요. 현실은 척박할 뿐, 화려했던 과거는 그저 노인들이 얘기하는 전설일 뿐이라고. 아, 발디님이 말씀하셨던 천둥이라는 주술사분을 기억하세요? 주술사는 고대부터 전승된 신비한 힘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모라이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저는 우선 다른 비석을 찾아볼 테니 무언가님도 천둥님을 찾아주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천둥 할머니. 카바티안의 왕 키사르는 영웅 루테란과 같은 강한 힘을 얻고자 어둠의 술법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소환된 이계의 생명체 타나토스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형이 치솟아오를 정도의 큰 파동 이후 수도 모라이는 어둠 속으로 침몰했다. 아, 수익 현황은 아니고요. 이따가 화면 가야 돼가지고 현황은 아닙니다. 유랑민 회합을 가는 길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아이고고 붙잡혔대요. 아빠 다들 붙잡혀갔어요. 내
남자가 알고 있을게요. 다 두들겨 패버리자. 누구십니까? 천둥 할멈을 찾으신다고요? 천둥 할멈 도적단에 납치당했습니다. 응. 할멈뿐 아니라 회합 때문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운 좋게 루콘과 바라트라는 분들을 만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도적이지만 마음을 바꿔 저희를 돕기로 하셨어요. 당신도 도와주시는 겁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도적단의 동태를 살피러 나가신 루콘님을 찾아가 보세요. 수익 전용 아니요? 수익 전용 카드가 있나요? 응? 아니군. 나도 도적이었으면서 남을 의심하는 꼴이라니. 어? 너 의상이 도적단인데? 응? 왜 마음을 바꾸냐고? 내가 선량하진 않아도 사람을 사고 팔지는 않아. 그놈들은 쓰레기야. 솔직히 도와준다고 한숨 돌 도와준다니 한숨 돌렸어. 잡혀온 사람들 중에 주사가 있냐고? 그 노파인가? 천벌이 내릴 거라느니 하며 두목신기를 긁어대던데. 구하려고는 빨리 움직여야 할 거야. 다단두목이 단단히 열받았거든. 거래만 끝나면 직접 죽이겠다고 길길 날뛰니 두목 근처에 있을 거야. 사람들을 구하면 유랑민 캠프에 있는 리오프 영감에게 알려줘. 날 싫어하는 영감이라 네가 가게 되어서 다행이군. 그래 그래. 구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응 알았어 알았어. 아 그 사랑꾼. 아니요 사랑꾼 안 꼈어요. 사랑꾼이 그 뭐지? 스페이스 막 쿨 초기화 해주고 막 그러지 않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거 뭐야 저거 아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막 낚시나 막 이런 거 하러 갈 수 있는 곳에서 막 그거 끼고서는 막 스펙 써서 막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어디야 너야? 먹어! 옴냠냠! 먹어 치워! 하이! 잘 가시고요. 아이고, 하늘님이 구해주셨구만. 폐업의 호사님 이 꼴을 당하지 뭔가? 그나저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 정말 나만 산 건 아니겠지? 점을 쳐봐야겠어. 혹시라도 죽은 이가 없는지. 자네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한 한데 그건 유랑민 캠프에서 하자고. 좋아요 할머니. 아 저리로 가야겠다. 스펙쿨 초기화 해줬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몇 번 안 써봐가지고 정확한 게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스펙쿨 초기했던 건 맞을걸? 이야기는 들었네. 산란대에서부터 쭉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래. 유디아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가? 여긴 아래가래 카바티아 왕국에 대해 적혀있는 비석이 있냐고? 허허 비석이라. 그런 건 천둥 할머니 제일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적당히 가려듣는 게 좋을 걸세. 절반 이상은 헛소리야. 거기다 천둥할머는 아직까지 모라이가 진짜라고 믿고 있지. 아직 갈 나이가 아니건만. 뭐 일단 한번 만나보시게. 천둥에게 물어보게. 큰 기대는 말고. 도와줘서 고마웠네. 천둥 써볼까요? 카드 등록 여기서 하는 걸 텐데. 은인이 오셨군. 그래,
무슨 연유로 이 할멈을 찾은 겐가? 응? 외지인인 자네가 그 비석을 얻지 않아. 설마 정말인가? 모라이를 찾고 있다고? 이제는 유랑민들조차 모라이에 대해 믿지 않거늘 확실히 말하겠네. 나는 노망나지 않았어. 망상도 아니야. 모라이는 정말 존재한다네. 내 특별히 자네에게 비석의 위치를 가르쳐주지. 직접 그 눈으로 비석을 보고 오게나. 이야기는 그 다음일세. 그렇군요, 할머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님. 찾기 어렵지 않으니 잘 찾아보게. 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남자 목소리랑 할머니 목소리랑 할아버지 목소리를 못 내서 더빙 실력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좋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비석 어딨지? 저거 비석 아닌가? 아 여기 있네. 어둠과 함께 몰락한 잊혀진 왕국을 찾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사막을 떠돌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 흔적을 찾았고 이제 그곳으로 향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실패를 위해 기록해두겠다. 카바티안의 흔적을 찾는 자여 명심하라. 모라이의 입구는 태초에 빛이 담긴 물로 열린다. 태초에 빛이 담긴 물로 열린다. 태초에 빛이 담긴 물로 모라이 입구를 열 수 있다. 비석을 보고 오셨군요. 모라이의 입구는 물로 열린다. 아무래도 주술사에게만 전승되는 지식에 그 해답이 있을 것 같군요. 사망에서 물을 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천장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라고? 아니 좀 다를걸? 그래,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나는 그게 기우제가 아닐까 생각했다네. 유디아 전역을 비를 내리게 하는 아주 오래된 주술이지. 하지만 회합에 먼저라네. 유디아를 어지럽히는 도적들을 맞서기 위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모여야 해. 이제 다들 도착한 모양이니 자네가 해합장에 있는 북의 상태를 확인해주지 않겠나. 나는 곧 뒤따라가겠네. 해합장으로 가죠. 갑시다. 맛있다. 먹으면 더 하니까 더더 즐겁고 맛있는 것 같음. 맛있다. 멀리까지 소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오 할머니 기운도 좋으셔. 냅다 두드려버리기. 유디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늘이시여, 카바티안의 후손들을 굽어 살피소서. 입에 있는 것 좀 먹고요.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대의 뜻을 모아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다 쓸어버리자. 어라? 언제 올라왔지?
별거 아닌 것들이 까불기네. 귀치 않은 유랑민 녀석들을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 놓칠 것 같으니. 너 혼자야 바보야. 녀석은 지금 굶주려 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겠다. 그럼 널 식사로 던져주면 되겠다. 이제야 도착해. 내가 아니라고! 만세! 만세! 살려줘! 죽어라 이 나쁜 인간. 응 무시. 잘가. 에? 안 먹네? 어? 먹을 줄 알았는데? 옴녀명 대! 아 너도 입맛이 있단 얘기구나. 저런 녀석은 나도 먹고 싶지 않아. 약간 아니, 저건... 나도 저런 녀석은 안 먹어! 내가 아무리 마무리지만 저딴 녀석은 안 먹는다고! 나이스!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도적단도 이번 일로 기세가 꺾였을 거예요. 응? 엄지 문 열어달래. 잠시만요. 후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술적당히 드시고 건강하게 하늘 보내세요. 크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지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줄게. 엄지는 문 앞에서 멍! 멍! 하고 짖음. 진짜 작게. 그럼 문 열어주면 돼. 피해가 크지는 않아 다행입니다. 도적단도 이번 일로 기세가 꺾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전설 속의 자이언트 웜을 보게 될 줄이야. 자이언트 웜은 카바티아 왕국의 주술로 만들어진 생물입니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줄곧 살아남아 소금 사막을 떠들고 있었더군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와 사제 덕에 회합이 무사히 끝났네. 도적단 놈들의 기세를 한풀 꺾였고 말이야. 잔당이야 남았지만 이제는 한마음이 된 유랑민을 상대할 걸세. 고맙네. 정말 고생이 많았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자네들이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야. 우리 유랑민의 친구라네.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기수승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치도 고마워요. 내 온 힘을 다해 기우제를 올리겠네. 자네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모라엘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네. 오래된 이야기를 따르면 기우제에는 태양의 빛이 보석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것은 아마도 유디아에서만 나는 태양소금일게요. 웜의 땅굴을 파내서 반짝이는 소금을 찾게. 모아온 것은 프라카에게 가져간다며 그녀가 재물로 쓸 수 있는 것을 분별해줄게요. 주술이 담긴 재물과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네. 그 비가 모라이로 가는 길을 열어줄게요. 기후제 준비를 할 테니 부탁해. 천둥님의 주술이 성공해야 할 텐데요. 너도 도와 아만. 너도 소금 풀어가자 아만. 아니면 사람들 치료하느라 바쁜가? 아마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성공이 할 텐데. 그럭저럭 쓸만하겠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기우제같이 큰 주술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 가루를 받으세요. 속은 거북의 등껍질에 빻은 가루예요. 천둥님의 주술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이 태양 소금인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 가만히 있었구나. 사람들은 치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양 소금을 구해왔군. 자, 이제 주술을 부여하겠네. 이 태양 소금을 재단에 올려보게. 나는 제대로 된 주술을 사용하게 한 게 처음이라 잘 될지는 모르겠군. 염원을 담아 재물에 재물을 올리는 중. 오! 그러게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주술을 써본 적이 없다는데. 근데 주술은 간간히 써보신 것 같긴 해. 제대로 된 주. 죄송합니다. 모라이, 모라이, 잊혀진 우리의 예수도 전설이 사실이었어. 모라이는 이곳에 있네. 정말로 이곳에 있었어. 아, 하늘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역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었어. 자네들 덕분일세. 내가 이렇게 모라이를 보게 된 건 자네들 덕분이야. 그래, 자네는 이제 모라이로 들어가는 건가? 조심하게. 과거 카바티아 왕국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네. 저 안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하늘님의 가호가 있기를 부디 무사히 다녀오게나. 깨똑! 모라이 유적에 정말로 모라이 유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비석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군요. 아크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입니다. 바로 출발하고 싶지만 천둥님께서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출발하시겠어요? 오래 걸리진 않은 일이니 저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나 혼자 가라고? 모라이는 전설이 아니었어요. 너네 안 믿었잖아. 신기한 일이. 너네 안 믿었잖아. 이거 웃긴 애들이네. 니네 안 믿었잖아. 얘는 이제 웃기는 애들이네. 암환 대신 가주시는 겁니까? 입구를 찾으셨군요. 어, 금방 왔네. 바로 들어가죠. 문을 열겠습니다. 좋아. 열어줘. 오셨군요. 여기가 모라이. 몰락한 예루한 부장 새해 복 많.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드지. 혼자 클려. 금방 하겠지? 옛날에 모라이 베타 때 했었을 때 진짜 어려웠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이대로 앞으로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을 밝히겠습니다. 주신 루페온의 빛이요. 야, 밝다 밝아.
이제야 길이 좀 보이네요. 서둘러 유적을 찾아보지. 저도 진짜 베타 때 진짜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뭐라? 어. 얍! 놀랐어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좋아, 좋아. 여기 진짜 베타 때 정말 어려웠던 던전이에요. 빛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래된 문자를 읽는다. 뭐야? 아니 왜 지 맘대로? 어, 나 이대로 진행 못해. 아 잠만, 설마. 아 진짜? 아니 지금까지 스킵일도 안 되다가. 나 이대로 게임 진행 못해. 아마 거기 기다리고 있어봐. 나 또 다른 아만 좀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나 이대로 못해. 씨. 아만이 둘. 이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조심, 루페온의 빛이요. 스킵 꺼져 있어. 오케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서둘러 유적을 찾아보자. 놀랐겠지? 자, 가보자. 이 문양은 빛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래, 그래. 아, 버그가 아니고 제가 컷신 스킵을 켜놨어가지고 그래서 스킵된 것 같아요. 이제 스킵 안 될걸? 태초의 빛, 그것만이 어둠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길이 어딘가에. 아, 이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유적은 저 너머에 있는 것 같군요. 길을 열겠습니다. 좋아. 와우. 와. 진짜 유적지. 이건 아무래도 쉽게 보내줄 것 같진 않네요.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빨리 왔어야지. 먼저 가세요. 오케이, 알았어, 이따마. 에휴. 하이, 반가워, 얘들아. 안녕. 빠이.
길을 보자고. 쇽. 오. 따라라라라라라. 아, 응, 당겼죠? 응, 당겼죠? 실린으로 가면 이 던전 지옥이라고요? 저 서머너로 갔었을 때 조금 지옥이었던 것 같긴 해요. 초반 베타 때. 여기 진짜 어려웠어. 진짜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나기는 해. 아! 헐라? 아프다잉. 더? 아, 아니요. 이거 스토리만 밀려고 만들어 놨어요. 유후! 그냥 무시해! 지나간다잉. 아,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너희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너희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당겨! 물 빠진다! 신났네. 네, 수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스토리 보려고 수익하는 중입니다. 재물이다! 재물이다! 아파 이 녀석들아! 여기가 아니었나? 위로 돌아갔어야 됐나? 아, 잡몹을 다 처리하지 않아서? 아, 그렇군. 한 마리 정도는 괜찮나 보나. 스토리를 옛날에 봤어. 와! 옛날 베타 때 여기서 죽었던 기억나. 옛날 베타 때 여기서 죽었었는데. 부들부들 부들부들 뿅뿅. 야, 지나갑니다. 아! 얘도 옛날에 되게 강했었는데. 부셔버려! 컷!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하지만 끝났죠?
아이씨 야 나와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아까 사랑꾼 카드 때문에 스펠 초기화된 거 점프!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저 바쁩니다 야하! 툭툭툭툭 와 근데 여기 진짜 쓰워졌다 네 팻 이름 엄지예요 외형만 계속 바꿔서 쓰고 있어요 가자 엄지야 소울이 사귄 걸지도 모른다고? 데미지가 좋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쉬워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드로 밀었으면 훨씬 답답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지나가요 못 맞추죠? 못 맞추죠? 산자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어디냐? 여기요! 여기요! 여기 뒤에요 뒤! 냄새를 되게 못 맞추시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냄새를 되게 못 맡으시네 이분들 예전에요? 저거 데미지 들어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너무 예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무튼 어려웠음 베타 때 여기 데미지도 세고 진짜 몸 막 너무 아프고 네 명이서 막 여기 보스 잡는데도 막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 여기 근데 막 네 명이서 막 장판 피하면서 막 거울 쪼면서 빔 쏘고 막 지금 난이도 진짜 많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 진짜 쉽잖아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음 여기 하이하이 어? 뭐야 한 명 더 살아있었네? 맞아 여기 4인 파시어였어야 됐어 맞아 맞음 너 이제 별거 아니잖아 너 짱짱 약하잖아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아만 등장이요. 저 악마는 짙은 어둠을 두르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야 해요.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나와 나와 기어 나와. 아이고. 장판도 진짜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늘어지면서 공격받고 막. 지금이에요. 빛이 드는 곳에서 타나토스에게 황금 보물을 빌려주세요. 아무개 기운 발사! 막 늘어진 상태로 막 바, 막 맞고 막 진짜 아팠었어. 컴온 컴온! 나 마지막 나왔잖아. 너 별거 아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어 뜨나? 비석 나와. 아이고야. 저 돌진도 막 그랬었는데 막. 쇼쇼쇼쇼쇼쇼쇼쇼쇼 쇼. 잘가 잘가 타나토스 빠빠이. 아 저도요. 저도 하면서 돌림님 생각나. 저도 하면서 돌림님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저것이 아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군요. 검 모양의 인장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군요. 어. 수고했다. 검의 인장은 내가 가져가자. 위험해요. 와 여기 싹 다 바뀌었나 보다. 몸으로 막았었다니 어리석고. 카마인 그거야 지금. 새로운 모델링이야. 새로운 모델링. 완전 싹 바꿔줬네. 여기까지다. 안돼. 검의 인장은. 어 아닌가? 멀리서 봤을 땐 그래 보였는데? 아 근데 초반 튜토리얼 컷신 나올 때는 옛날 카마인 모습이에요. 결국 급할 때 악마의 힘인가? 그 대사. 넘겨줄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심지어 그거잖아. 요즘 카마인 모습인데? 어? 어디 가셨음, 님들? 님들! 소쭈님, 아만 어디 감. 아, 정말 유적들은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고. 유적들은 보존해야 되는 건데. 아, 정말. 아, 남자들 둘이서 힘겨루게 하면서 싸우고. 아, 진짜. 아, 둘이 데이트 간 거라고. 아하! 둘이 데이트 간 거구나! 럴수.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상자를 연다. 탈출의 노래를 부르고 나간다. 라라라라라. 야! 큰이형! 아, 진짜요? 헐, 진짜 초창기 때? 헐, 진짜 힘들었겠다. 만약 베타 때 클리어 하신 분이시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스토리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